자, 몇년 전에 일본에서는 이런 책들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저건 뭐죠? 네, 뭐예요? 자, 일본 예찬 서적이라고 할수 있는 건데. 무릉도원에 가깝다고? 대표적으로 독일에서 30년 동안 생활을 한 학자가 쓴 유럽 살아봤지만 9승 1패로 일본 승리. 이게 엄청 팔렸대요. 제목이 재밌어요. 제목 잘 팔리게 생겼어요. 자, 일본이 이제 세계 최고의 지상 낙원이다. 이런 얘기를 담고 있고요. 자, 우리나라에서 이런 책 팔면 어떨까요? 조롱 대잔치 댓글 재밌을 겁니다. 너무 맹목적 국수주의적이다 이렇게 댓글이 달리죠. 자, 같은 국수주의라고 해도 이제 나라마다 그 유형이 조금 다른데요. 국수주의는 이제 집단 자존감 추구라는 보편적 욕구라고 할수 있지만 뭐 문화적 배경에 따라서 이 욕구가 풀려 나오는 형태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각 나라의 근대화 과정 요거하고 좀 관계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자, 이 심층 심리학적인 내용으로 말씀을 드려볼 텐데 부친 살해라는 모티브가 있습니다. 예? 아버지를 죽인다는 겁니다. 실제 죽인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 아버지가 쉽게 말하면은 기성세대 또는 이제 전통 이런 거죠. 부친 살해라는 거는 이 사회에서 존재하는 기성세대나 전통을 거부하고 내가 내 정체성을 찾겠다 후속 세대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일본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근대화 과정에서 보면 일본은 전통을 그대로 계승한 나라입니다.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어요. 맞아, 가옥도 많이 물려받고. 그래서 메이지 유신을 해가지고 이 지배층만 교체가 됐고 뭐 일왕도 그냥 있고 뭐 귀족 사람들이 그냥 직업만 바꿔가지고 일본 지배층이 됐죠. 그래서 이제 일본 사람들은 그대로 살았더니 잘 살고 그래서 우리가 최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시점부터 일본의 국제적 위상이 점점 이제 하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경제 성장률도 떨어지고 뭐 엔화의 구매력이라든가 뭐 주가 상승률, 교육 환경 뭐 등등. 자, 근데 일본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변화시키는데 굉장히 부담을 갖습니다. 왜요? 아버지를 죽인 적이 없어요. 변화를 크게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때는 어떤 식으로 변화를 해야 될지 이런 밑그림을 그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서 전해져 오는 거를 유지를 하면서 우리가 좋았던 기억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 저런 예찬 서적 같은 것들이 나오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의 맹목적 국수주의는 자, 우리는 근대화 과정에서 아버지를 남이 죽였어요. 일제 강점기를 겪으면서 우리 힘이 아닌 외세의 힘으로 근대화를 이루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은 근대가 되면서 굉장히 자존심이 많이 상했죠. 항상 이게 혼동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아버지인지. 그래서 늘그 전통과 현대 그리고 미래가 아주 첨예하게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바꿔야 된다. 아니다. 이건 지켜야 된다. 바꿀 때는 굉장히 또 격렬하게 바꿉니다. 맞아, 맞아. 봤더니 저렇게 하던데 하면서. 맞아. 갈아치우죠. 평가가 계속 극과 극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우리가 최고다. 이 정도 했으면 대단하다. 아니다. 이건 나라도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좋은 나라일 리가 없다. 막 이런 댓글들이 막 번갈아가면서 달립니다. 맞아, 진짜 양쪽 다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항상 그게 붙는 거죠. 그 튜브에 보면은 세계인이 놀란 뭐 세계인이 감탄했다. 이런 이제 수식어가 붙는 거죠. 많이 봤어요, 이런 영상들. 맞아. 항상 또. 그래서 뭐 이제 이런 부분도 지나친 부분은 좀 경계를 해야 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워낙에 오랫동안 좀 쪼그라들어 있던 자존심이 회복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중국의 국수주의입니다. 중국 국수주의가 이제 원조죠. 중화 사상. 자기들 빼고 다 오랑캐. 중국의 근대화 과정을 보면 이 사람들이 이제 아버지를 싹 죽였습니다. 그냥 죽인 게 아니라 다시 못 나오실 만큼 파묻은 거죠. 문화 대혁명이라고. 10여 년 동안 중국의 모든 전통을 긁어다가 불태우고 철폐했던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전통이 끊어졌기 때문에 공자 대제라든가 이런 유교 행사 같은 것도 우리나라가 더 보존을 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배우러 오고 이런 약간 어색한 상황입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는 중화야 라는 생각이 이제 중국식 국수주의의 기본입니다. 선생님 여기서 질문이 하나 네. 있는데 가끔가다가 우리나라 거를 이제 본인들 거라고 약간 그 이제 그래서 우기는 걸까요? 이제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예 사실 그런 측면이 이제 강하죠. 이런 움직임 특히 이제 황재성 씨가 말씀해 주신 모든 문화를 다 자기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활동은 소분홍이라는 이제 집단을 중심으로 전개가 되는데요. 이 소분홍은 이제 작을 소자의 분홍, 자 맹목적이고 극단적인 애국주의를 분출하면서 공격적으로 활동하는 중국의 청년들을 이르는 말인데요. 중국도 이 산하 제한 정책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 맞아요. 그래서 이제 소황제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쭈쭈 이렇게 오냐 오냐 하면서 큰 청년들이 또 자라면서는 중국 제일주의 교육을 받고. 그래서 이제 이 세대를 중국에서는 지우링허우 90년생들, 링링허우 00년생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들 중에 이제 소분홍이 갈라져 나온 거죠. 자, 소분홍들의 이제 행동은 표적을 정하면 이제 우르르 몰려가 가지고 막 댓글 달고 공격하는 그런 양태를 보입니다. 최근에 이제 뉴진스 한지 홍보 영상 때문에 큰 논란이 됐었는데 뉴진스 SNS로 막 소분홍들이 몰려와가지고 네. 도둑들이다 막 종이를 처음 만든 나라가 중국인데 왜 한국 종이를 선전을 하느냐 막 이런 악플을 달고 공격을 했다는 거지. 종이를 우리가 처음 만들었다고 한 것도 아니고 네. 한국 종이를 이런 식으로 만든다 이 얘기였는데 흥분을 한 거예요. 왜 그래? 몇 년 전. 또 이제 몇 년 전에 2020년 10월에 BTS가 한미 양국의 우호 관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하는 벤플리트상이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상의 그 성격상 당연히 이제 한미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한 거죠. 네. 한미 양국이 함께 겪었던 이 고난의 역사와 뭐 6.25 때라든가 이때도 이제 소분홍이 출동을 했어요. 왜 한국 전쟁 당시에 중국군의 고귀한 희생은 언급하지 않느냐? 아이고. 어디부터 잘못됐는지 그쵸. 모르겠는데 그걸 왜 우리가 기려해야 되죠? 침공받았는데 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역사 교육을 좀 너무 중국 위주의 얘기만 보고 듣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중국 얘기가 나온 김에 이제 중국 사람들에 대한 궁금증을 문화심리학적 관점에서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 자 여러분들 평소에 중국 사람들에 대해서 뭐 궁금하셨던 거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좀 친하게 지냈던 중국 친구 있었는데요. 자기 친구가 결혼한다고 그래서 프로포즈할 때 뭐 좀 행사 좀 도와달라고 했었어요 저한테. 그래서 한 번 그 친구하고 만났어요. 뭐 이런 거 해야 되나 저런 거 해야 되나. 나는 아 미안한데 이런 거 좀 힘들 것 같고 저런 거 될 것 같다 했는데 갑자기 기분이 상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거기는 뭔가 좀 도와주기로 했으면. 끝까지 다 좋아져야 되고 약간 너가 도와주기로 했잖아 약간 이런 것 좀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 친구를 실제로 한 몇 달 동안 연락 안 됐어요 아 상처받았구나 저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들었어요 예를 들어 중국에서 살 거면 친구 한 명만 잘 사귀어도 진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어? 다 해주는구나 다 자기 가족보다 더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중국은 아까 그 관의 영향력이 구석구석 잘 못 미쳤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내가 해결할 일이 있으면 내가 알아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자, 그때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관계가 관시라는 건데요. 이제 관계라고 그냥 번역을 하는데 그냥 일반적인 대인관계가 아니라 굉장히 밀접하고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는. 그래서 아마 이제 줄리안 씨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걸 기대하고 얘기를 했는데 나는 여기까지만 해줄게 그러니까 이제 상처를 나름 받은 것 같아요. 관시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내가 잘못했네 내가 이거 관시를 생각해 보니까. 자 중국에서 다른 사람하고 관시를 맺는 방법은 이제 식사 자리인데요. 식사라는 게 우리도 중요하지만 이제 중국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일단 이제 내가 관계를 맺고 싶은 사람을 초대를 해요. 다음에 사내의 진미를 막 차려놓습니다. 이만큼 처리잖아요, 막. 네. 뭐 우리도 뭐 상다리가 부러진다는 표현이 있지만 네. 엄청난 스케일로 차려놔요. 이것도 이
중국식 체면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불러서 이런 것까지 준비했다. 아. 예를 들면 이제 너 드래곤의 심장 못 먹어봤지? 약간 뭐 이런 느낌. 사기 아닙니까? 못 먹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그거야. 그리고 또 다 드시면 안 된답니다. 어? 에? 어? 아, 그래서 저도 중국에서 활동을 하는데 모든 친구들이 음식을 너무 많이 시키고 오랫동안 즐기고 음식을 남기고 가는 거예요. 근데 약간 한국 사람들은 그렇지, 남기면 벌 받는다고. 남기면 벌 받는다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의아했는데 그게 문화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남기지 않고 이제 싹싹 긁어 먹으면은 이렇게까지 준비했는데 다 먹었어? 이러면서 이제 자기에 대한 모욕이라고 받아들인대요. 아... 예, 그래서 이제 한번 내 사람이 됐다라고 생각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도와주는 거고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선을 긋는 거죠. 또 중국 사람들은 에티켓적인 측면에서 이제 질서 의식이 약하다 뭐 이런 식의 인상들이 많이 있고 그런 뭐 기사라든지 댓글들 같은 것도 많죠. 저도 좀 준비한 내용이 있는데요. 어머, 뭐야? 저건 뭐죠? 네, 뭐예요? 설거지 하는 건가? 바로 이제 뷔페 같은 데서 음식을 가져가는 겁니다. 어머, 어머, 저러다 싸우겠는데요, 저 정도면? 하야. 물론 이제 모든 중국 분들이 또 이러시는 건 아닐 테고. 자, 이런 중국 사람들의 행동을 보시면 이제 남들 전혀 신경 안 쓴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실 텐데. 자, 이런 개념은 이제 자기관이라는 개념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 맥락에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 요게 자기관이라는 개념인데 요게 이제 한중인 삼국이 다 다릅니다. 아, 다르네. 한국이 주체성 자기라는 측면이 가장 큽니다. 주체성 자기라는 것은 이제 내 영향력을 좀 미치고 싶어하는 예, 쉽게 말씀드리면 참견하고 싶어하는 이런 성격이고요. 일본은 대상성 자기 부분이 좀 크죠. 그건 뭐예요? 이 부분은 이제 내가 다른 사람의 영향력을 받는 쪽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랑 궁합이 좀 잘 맞을 수도 있겠네. 네. 그죠? 그래서 그 연애하는 커플 중에 요 궁합이 맞으면은 기가 막히는 거죠. 한일 부부들이. 예. 네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약간 과시적이고 좀 드러내고 싶어하는 이런 부분과 일본에 좀 맞춰주는 이제 이쪽이 만나면은. 굉장히 그 사이가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중국에서 우세하게 나타나는 쪽은 자율성 자기라는 쪽인데요. 나를 다른 사람들과 독립적인 존재로 본다는 겁니다.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나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겠다라는 거죠. 중국의 비에관시엔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비에관시엔스. 그 남의 일에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중국의 가치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길거리에서 사고 나고 이러면 막 가서 치워주잖아요. 중국 쪽 영상 가끔 뜨는 거 보면은 사고가 나서 막 쏟아져 있는데 그냥 지나다니시잖아요. 이게 이제 자율성 자기가 나오는 거죠. 이런 자기관은 아무래도 이제 문화에서 왔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행정과 제도보다 이제 내가 알아서 해야 되고 또 남의 일에 너무 참견하다 보니까 뭐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그래 버리면은 그냥 내가 알아서 혼자 남 신경 안 쓰고 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또 중국인들이 질서를 안 지키는 이유 중에는 인구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너무 많으니까. 어느 영상을 봤는데 중국 디즈니랜드예요. 새벽에 나왔대. 근데 6시간 만에 입장을 했습니다. 새벽에 나왔는데도? 네, 입장만 6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뭐 줄 서고 질서 지키고 이러다가는 언제 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좀 뛰어들고 그런 게 좀 일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우리 입장에서도 무조건 그 사람들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좀 이런 뭐 특성이라든가 환경을 좀 이해를 하시면 이해의 폭이 넓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